비욘 라티코 린데블라드는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영리함을 타고나 26살에 임원이 되지요. 하지만 호련이 밀림 속 사원의 승려로 17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 또한 호련이 속세로 돌아오게 되지요. 속세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진정한 자유에 대해 유쾌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스웨덴인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삶이 그에게 어떤 것을 원했던 것일까요? 급격히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루게릭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가 죽음으로 향하면서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비욘 라티코 린데블라드가 읽어주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8살 때였습니다. 스웨덴 남동부 해안에 있는 칼스크로나 외곽의 한 섬에 자리 잡은 할머니 댁에서 평소처럼 제일 먼저 일어난 뒤 혼자 어슬렁거리며 동생 닐스가 일어나길 기다렸지요. 그런데 부엌 창문을 바라보던 저는 우뚝 멈췄습니다. 제 안에서 들끓던 온갖 소음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창턱에 놓인 크롬 토스터가 너무 멋져서 저는 숨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시간도 멈추었지요. 아침 햇살을 받아 모든 게 아른아른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연푸른 하늘에서 솜털 구름 한 쌍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 우뚝 솟은 자작나무가 반짝이는 이파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느낀 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왠지 하고 싶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제게 집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 행성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더할 수 없이 편안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지요.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감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기분이 영원히, 적어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물론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지요. 그래도 그날 아침의 기억은 어제일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저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가 편치 않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이 진정으로 충만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늘 허전해서 누군가로 또는 뭔가로 채워졌으면 하는 공간이 남아 돌고 있지요. 제가 추구하는 건 의식적 현존 상태, 즉 지금을 온전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마치 조금도 긴장을 풀면 안 되는 힘든 일처럼 들립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알아차림 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점차 알아차리며, 그리고 알아차린 채로 머무르며 알아차림과 하나가 됩니다. 칼스크로나에서 토스터 옆에 서 있던 그날 아침 제게도 알아차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뭔가 부드러운 것에 포근히 기대는 듯한 기분입니다. 생각, 느낌, 신체 감각 등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우리 내면과 우리 주변 세상에서 미처 의식하지 못하던 것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처럼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정도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이 딴 데 있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떤 느낌인지 누구나 잘 알 거예요. 항상 뭔가를 잊어버린 것처럼 찜찜하고 신경에 거슬리지요.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금세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즐거운 양 꾸미거나 함께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면 귀신같이 알아차리지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뇌리를 스치는 온갖 사소한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 순간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믿고 따르며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요. 그때 우리는 주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라서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 아는 사실이라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으로 영리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집착하느라 현재의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온 세상이 제게 집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 행성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더없이 편안했습니다. 대학교를 골라갈 수 있을 만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딱히 장래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유망하다는 학위 과정을 몇 군데 지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톡홀름 경제대학의 입학 시험이 시행되던 8월, 스톡홀름에 머물고 있어서 시험을 치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경제를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아버지가 걸었던 길이었지요. 꼬박 하루에 걸쳐 여러 과목의 까다로운 시험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시험을 제법 잘 봤는지 몇 달 뒤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계획이 없었기에 입학해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경제학은 언제나 유용해서 수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고들 했으니까요. 하지만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입학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23살 때인 1985년 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웨덴의 노동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지요. 기업체는 인재를 선점하려고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학생들을 채용했습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저녁, 스톡홀름 중심부인 스트란드베엔의 고급 식당에서 저는 중견투자은행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면접을 보는 자리였지요. 저는 총명한 인상을 심어주는 동시에 음식도 먹으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제게는 늘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식사와 면접이 무사히 다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분명히 다음 면접을 보러 런던 본사로 오라고 요청받을 걸세. 그런데 그 전에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해도 되겠나? 예, 얼마든지요. 런던의 내 동료들과 면접을 볼 때는 업무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척하게. 그분이 어떤 의미로 하는 말씀인지는 물론 알아들었지만 막상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꿰뚫어보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제 또래 젊은이들처럼 어른이 된다는 것이 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어설픈 대로 전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때로는 관심이 없는 일에도 관심이 있는 신용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엔 제 연기력이 상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도 일이 잘 풀려서 저는 몇 곳에 더 합격했고 얼마 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5월 어느 일요일 오후, 스웨덴에서 가져와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는 붉은색 이케아 소파에 누워있는데 열린 창문으로 따뜻한 바람이 살살 불어왔습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의 에스파냐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었고 전담 비서도 있었습니다. 출장 다닐 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습니다. 해변에 멋진 집도 있었지요. 두 달 뒤엔 당시 스웨덴 최대의 가스업체였던 AGA 자회사의 역대 최연소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AGA 사부에 제 특집 기사가 실릴 정도였으니 겉보기엔 확실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만 26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그림처럼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결국엔 깨닫게 되지요.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성공과 행복은 서로 다른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제가 인생을 능숙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확실히 물질적으로나 직업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년 동안 6개 나라를 돌면서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엄청난 의지력과 자제력을 발휘해서 겨우 버텨낸 거였죠. 여전히 저는 속내를 숨기고 재무관리에 관심이 있는 척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진심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흉내를 내면 생각보다 무척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제력만으로 더는 해낼 수 없는, 아니 해내고 싶지 않은 날이 옵니다. 한 사람의 일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은 우리 존재의 더 깊은 부분에 자양분과 활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 유형의 자양분은 특히 성공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느낌에서 자신의 업무가 의미 있고 자기 재능이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바뀌게 한다는 느낌에서 나오지요. 제 경우에는 일하러 나가려고 빈틈없이 차려입고 반짝거리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면 마치 연극에 출연하려고 분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타이를 메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자,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볼까?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분이 별로야. 일하러 가기도 싫고 일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마음 한구석엔 늘 의심이 회오리처럼 몰아치는 것 같아.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을까?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상사들이 나를 언제쯤 꿰뚫어 볼까? 내가 그냥 경제에 관심이 있는 척하고 있다는 걸 언제쯤 알아차릴까? 붉은색 소파에 멍하니 누워있던 그때, 그런 의심이 평소보다 더 세차게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스톡홀름 경제대학에서 공부했던 책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업 재무 담당자의 주요 동기는 무엇인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주주의 이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주주를 한 사람이라도 만난 적이 있나? 설사 만났다 해도 내가 왜 그 사람들이 재산을 최대한으로 불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 머릿속은 그 주에 처리할 업무를 생각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제 역량으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마드리드 외곽의 탄산공장 증설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했고, 스웨덴 본사의 분기보고서도 제출해야 했지요. 경영진 회의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했고, 스웨덴 본사의 분기보고서도 제출해야 했지요. 아직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일요일 오후였지만 마음속에는 다가올 업무 때문에 불안이 가득해 가만히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정신 상태에서는 모든 생각이 시꺼먼 필터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떠올리든 불안과 걱정, 허탈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제 마음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 누워서 암울한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봤자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문득 그때 읽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실은 이미 세 번째 읽고 있던 책이었지요.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라 세 번이나 꼼꼼하게 읽었는데도 30에서 4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선종 불교를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터사이클 정비 기술을 담은 것도 아니었어요. 모호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상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렴풋이 이해한 내용을 한 구절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내면의 평화로운 것, 고요하고 차분한 것,
자꾸 떠오르는 갖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중하며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와 같은 것들에는 보상이 따른다. 몇 번이고 읽다 보니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떠올린 온갖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차단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군.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건 그냥 가짜겠지. 경영진 회의를 손꼽아 기다리는 척할 순 없잖아. 그렇게까지 얄팍해질 순 없다고.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책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고요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해야 내면의 평온함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파악할 순 없었지만 자기 안에서 평온과 고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쩍 끌렸습니다. 평온을 찾는데 명상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명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호흡에 무척 집중하는 것으로 봐서는 호흡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하는 정도였지요. 딱히 힘들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 또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줄곧 숨쉬고 있으니까요. 물론 명상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제가 숨을 쉬는 방식과 다르게 호흡에 관여하고 또 그 호흡을 관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를 처음 하는 사람처럼 제 호흡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다 마셨으면 다음으로 천천히 내뱉으면 돼. 다 뱉었으면 잠시 멈춰야지. 평생 해오던 일이라 식은 죽 먹기였다거나 호흡에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실은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력을 유지하느라 무척 애써야 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속하면서 호흡만을 생각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제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저녁에 또 가스파초를 먹어야 하나? 언제쯤 스웨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자친구가 왜 나를 찾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점차 마음이 조금이나마 잠잠해졌습니다. 괄목할 만하거나 종교적이거나 신비한 변화를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나마 급박한 마감에 시달리지 않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급류처럼 휘몰아치는 생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엔 충분했지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겠다고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이 살짝 느슨해졌지요. 갖가지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사이사이에 평온을 유지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저 존재한다는 느낌에 다가가게 되었지요. 이렇게 비교적 차분해졌을 때였습니다. 제 안의 고요한 공간에서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생각이라기보다는 충동에 가까울지도 모르겠군요. 갑작스럽게 제 안에서 튀어나왔거든요. 그것은 일련의 사고 과정에서 도출된 마지막 연결고리도 추론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실마리나 전제가 아니라 완전한 결론이 되어 제 앞으로 불쑥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마음을 정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 내려놓기로 마음 먹자 속이 후련했지요. 그 결정은 위험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파도처럼 밀려와 온 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덩실거리며 춤을 췄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정글북에 나오는 갈색 곰, 발루 같아 보였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